부활절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면서 부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아멘. 부활절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되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보다 불쌍하고 딱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육체의 모양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세월 속에 똑같이 살고 있으나 우리 심령은 에덴에서부터 죽었으나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죽음은 끝났고 예수의 부활로 나의 삶이 확증되었음을 동의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그 부활을 새 생명으로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했느냐?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절망적인 힘이 없는 고통에서 인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전체 대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가 내게 이루어지신 분만 아멘합시다. 인간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상실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명을 상실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이제
생명을 상실해서 다음에 생명에 반대되는 사망을 가지고 죄 아래서 그 죄값으로 처절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절망적인 순환을 겪을 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신세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자는 똑같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에 동일한 죄값으로 사망을 가진 자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예, 육신이 사망했다. 없어지는 그만인데 우리 영혼은 사망했다는 말은 죄값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나와 여러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살리는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 나라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은 반대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요 절대적 길이요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사실이 없다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뱉었던 말 우리는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니 영원히 죄값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 거 부활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도 죄 아래서 생명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죄 아래서 사망으로 계속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팍 쏟아내면서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네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를 내놔. 그 피를 마셔 영원한 생명. 이 순간에 내 부활은 이루어졌다.
어마어마하지 않냐? 응? 그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내 잘못된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죄와 악을 저지르는 이것 때문에 상하셔야 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나와 불목이 평화가 되고 내 영혼에 죽게 된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행복을 누리게 되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그가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를 담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영육간에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많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만나? 능력 있는 분이 절대자가 권세자가 제가 아니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속량을 말씀 한마디로 불러내신 분이 없는 분 없는 것을 잊게 하고 물고기 아가리에서 동전을 꺼내 성전세를 내시고 광야의 빈들에서 그저 적은 떡덩어리 고기 몇 개 가지고 오창정만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하신 이분이 왜 저렇게 피치마리만큼 꼼짝달싹부터 못하나. 그래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양은 철이 없거든요. 양은 절대 철이 없어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제 사정도 모르고 양은 제 사정도 모르고 남의 사정도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참 이게 이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인간을 살리러 오셨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토록 우매한 인간을 살리러 오셔서 우매한 인간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만나게 해서 우리가 영혼이 죽게 된 걸 발견하고 그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졌던가 그저 감사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완료형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으로 사망이 이제 예수의 사망으로 죽음으로 해결되고 나는 그를 회개하고 속죄 안 받고 믿음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갖다 묻었을 때 다시 산다는 생각은 제자들마저 그에게 제자들에게 대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처절하게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세 번씩이나 연구포 마태복음에도 16장, 17장, 20장에 계속 말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죽는다는 사실도 안 믿고 다시 산다는 사실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믿었느냐? 마지막 최후의 승천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국권의 회복에 대해서 적극적에 집요하게 물으면서 그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존재 시우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로마의 국권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때 한자리 해먹으려고만 작정하고 있었던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선생님이 죽는다는 것이 가당키 나오며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믿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에게 주려는 그것을 믿고 받아야지. 내 임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줘야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혀 믿지 않던 예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소망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사신 그 생명이 있음을 확증했다. 응? 다시 말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 생명이 있음을 확증했다. 이 말.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증했다. 이 말.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생명은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부활로 생명을 확증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서 죽은 자가 영원히 다시 생명이 있음을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확증하게 되는 것이니 예수 생명으로 이 부활의 확증 되신 분 아멘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지. 죄 아래서 죽은 영혼이 내가 죄값을 해결하고 다시 살아야 가는데 못 가잖아.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부활이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라 이 말이오. 병자의 치료도 고통에서 여러분들이요 고통이 해결되는 근강으로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좌절해서 다시 살아나는 희망의 소망의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육간에 모두 부활이라는 새 생명 속에 사는 엄청난 축복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살면 그 사람이 부활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가진 사람입니까 안 가진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갖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죽으심이 나의 죽게 될 죄 문제 때문임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내 죄를 회개로 내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는 육신은 흙덩어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 피는 죄 아래서 죽은 피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들인데 예수의 피가 수혈될 때 드디어 영원히 사는 그 피가 내 영혼 속에 소생되었음을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동일한 생명이라 이 말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은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부활, 부활. 아, 엄청난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셔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이것이 가장 믿음의 절정이요. 이것이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서 죽었던 죄인 된 내가 예수도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이 확증되버렸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뭐 자기 죄로 죽었나 보다. 그렇지.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이고. 죽음은 누구 죄 때문이냐? 내 죽음을 대신했다는 거. 그의 죽음으로 내 부활이 확증되었고 부활함으로 그 부활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이 말이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을 처벌했다 이 말이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은 부활입니다. 자, 부활을 가지신 분들은 실감이 날 거예요. 부활. 가난하면 어때? 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부자가 이 땅에서 남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어 살다가 음부에 가는 것이 부러운 것이냐? 부잣집 문턱에서 병들어 헌대를 개가 핥으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고통 중에 살다가 목수 끝나서 낙원 천국 가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부러운 것이냐 라고 바라볼 때 육신은 미련해서 육신의 호의식이 부럽겠지. 육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부러워.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그 안에 새 생명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부럽다 이 말이오. 여러분 다 천국에 갔을 때 지옥 간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워하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13장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같이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먼저 부활로 나타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응? 무시당하면 어때요? 멸시당하면 어때요? 육신 끝나면 각자 영혼이 대우받을 텐데,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천사의 대우를 받을 텐데, 죽어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 보내서 부활로 이루어진 내 생명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면 살 텐데, 응? 그래서 부활의 이루가 최고의 이루라.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루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속죄도 없고 우리에겐 속죄도 없어. 예수가 자기 죄 죽었는데 무슨 속죄가 있어? 부활이 없으면 자기 죄는 죽은 것인데 만약에 속죄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사는 생명도 없어. 자, 또 우리에게 다시 사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죽은 거야. 응? 죽은 믿음이 무슨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응?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완전히 헛것이며 완전히 헛것이며 생명을 주어 구원하는 복음 전도도 거짓말이에요. 어? 거짓말.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없는 자 믿는 종교인들 다 거짓말이에요. 어? 오직 부활이 있는 예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참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완전 나에게 준 경험이다 이 말이며 우리 제사 안 받고 성령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합시다. 내게 부활이 있음을 확증하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예배도 헛것이요 충성도 헛것이요 예물도 헛것이요 감사도 헛것이요 찬양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많은 사람 앞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도 있어도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고 부활이 있기에 부활한 내가 부활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부활이 있기에 부활을 믿지 못한 들 전도해서 부활을 갖게 만들고 부활이 있기에 감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인격적으로 부활의 사람이 산자와 산자를 만나게 되나니 그래서 주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하나님이요 부활을 가진 자와 만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만든 교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오. 이게 다 부활로 확증됐다 이 말이오. 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죽음 가운데 지옥 가기로 작정된 가운데 있을 것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도 쫄딱 망해버렸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는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우 불쌍한 사람이다. 소망 없는 예수 얼마나 불쌍해.
부활 없는 예수 얼마나 불쌍해. 그러나 우리는 매를 맞아도 주님 때문이라면, 부활 때문이라면 불쌍하지 않아. 하늘의 영광의 상이 있을 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죽을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내 죄값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서 다시 살게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뒤에 부활하신 것과 내가 예수로 산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지금 여기서 윤석준 목사도 부활,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윤석주 제가 말한 것이라 내 안에는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오. 믿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부활을 확신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을 가진 자요, 소망 중에 살아라 이 말이오. 부활을 가진 자의 몫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다 가진들 여러분, 천국과 비교가 되겠어요? 전 세계를 다 가진들 천국과 비교가 되겠어요? 전 세계를 다 가지고는 제사 안 받지 못하며, 제사 없으면 부활이 없으며,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고. 예, 우리는 참으로 부활이라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분기와 영광이 넘쳐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소유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정말로 감사함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자기 부활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 누구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냐?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내 부활을 확증해서 그 피로 구원받고 예수 피로 내 영혼이 부활된 자는 성령으로 이 부활을 전하라 이 말이오. 부활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며, 부활을 가진 자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왜 채찍에 맞고 찔리고 당하고 징계받고 피 흘려서 그토록 잔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걸 확실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증거하게 될 때 그 증거를 받은 자가 그 증거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그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내 부활이 이루어질 때 나도 그 부활을 성령으로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을 확증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예, 부활을 갖지 못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받지 못한,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이라 이 말이오. 부활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분 아멘합시다. 부활이 확증됐다 이 말로, 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네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까 예배 시간마다 양육하지 않냐 이 말이오. 예배 시간마다 가르쳐주지 않냐 이 말이오.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먹이고 그 피를 마시고 예수로 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죽음이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있다고 솔직히 내가 아는 분만 아멘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한번만 더 울으면 펑펑 울을 것 같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 없잖아요. 이제 가족들이요, 세상 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그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그 부활로 영원히 산다면 오늘 힘내세요. 넉넉히 이루어받으세요. 넉넉히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제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나의 부활로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직접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그의 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영으로 계셔서 부활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경험으로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힘내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 것에게 무너지지 마세요.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가 첫 번째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을 가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부활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었으니 예수의 부활로 내 부활도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의 죽음으로 내 죽음의 속죄는 사라졌고 그의 부활로 내 부활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자는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죄값은 사망에 속해 있던 내 영혼에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절정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부활로 완전히 다 철수시켜버리고 영생과 천국에서 살아주는 내 영적인 부활, 예수 생명으로 살아주는 영적인 부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본 영적인 부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기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철이 없어. 지금 들림받는 주님이 공중에 부활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국권을 파괴하고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것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회복하려고, 그 회복을 예수가 완벽하게 시켰다 이 말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올라갈 때 얼마나 사모하고 바꿨어요. 어떻게 끝까지 가시나고. 근데 구름이 가리워서 아쉽네. 얼마나 아쉬워. 구름이 가리우니 얼마나 아쉬우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올 때 집에서 가실 때 이제 이렇게 전송을 갑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예, 공항에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 같이 공항까지 다 갑니다. 가서 이제 보세요. 공항 문 앞에 들어갈 때 같이 나옵니다. 쏙 들어가면 혹시라도 밖에 있나 봐도 그 문 통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바라봅니다. 이와 똑같이 그 주님이 여러분 공중으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얼마나 아쉬움으로 바뀌었어요. 아쉬움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근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자세히 쳐다볼 수밖에 없죠. 아쉬움 때문에. 가로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소망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 소망이 엄청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사도행전과 서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우리 앞에 아련히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이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9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지 주님이 마치 재림에 다가왔는데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드는 것만이 전부지 주님의 재림을 신랑을 안 기다려. 왜? 이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릴 만한 부활이 없어. 이 사람 속에는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오. 예. 예, 그런데 안 기다린다 이 말이오.
어느 시대는 신부한 가고 어느 시대는 장관 가고 어느 시대는 먹고 마시고 하냐나요? 똑같지? 그러나 거기 미쳤지. 먹고 마시는 목적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목적이 주님을 기다리고 목적이 거기 있을 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신부가 되잖아. 응?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남자가 깊이 잠든 다에 예, 남자의 갈비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를 여자라 칭하니라. 우리 영원히 죽게 된 내가 예수가 주신 피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았으면 나는 주와 나와의 한 몸이니 얼마나 그 신랑을 기다리겠느냐 그 말이오. 누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 부활한 자들, 부활을 확실하게 가진 자들. 누가 부활을 가졌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죽음이 끝나버리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그 증거로 내 안에 부활의 주님과 계신 자만이, 그 피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어느 때는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온 천하에 알리게 될 것인데 또또또또또또또또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굉장히 반가운데 예, 세상 사람들 뭐예요 이게?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나 예, 부활을 어렴풋이 한 사람은 아이고 나는 준비가 안 됐네. 어? 내게 부활이 없네. 부활이 없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없네. 그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속죄가 없네. 내가 다시는 부활이 없네. 그가 내 안에 없네. 이때는 절망이지. 절망. 예.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목숨이 끝나도 주님의 부활은 갖고 그래야 첫 번째 공중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예수도의 신부들은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8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동의하십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환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날에 당신이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아무 소망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꿈만 같은 얘기요. 누구에게만? 부활의 믿음 신부들에게만. 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 시간부터 영원히 신랑과 함께 찬란한 영광 속에 살 것이니 이 아름다운 이 부활의 최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지금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부활을 기스내거나 흠내거나 상처내지 말라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가득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지금 부활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요, 부활을 가진 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수도 내게 생명 주신 구세주요,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함께 살 나의 생명 되신 신랑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믿음을 굳게 잡고 부활의 신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가 나에게 준 서약서를 붙들고 서약서를 잘 지키고 나 같은 거 피로 죽어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 주심을 감사함으로 항상 전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직 부활의 주님께 신랑 하나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디고 그날을 소유하는 연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홀한 공중에서 들림받는 영광의 그 자리, 누가 부활의 경험을 가진 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진 자의 부활이 있는 자만이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부활을 위하여 나 위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토록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나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그러므로 내 부활이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그 피가 내 안에 있어 그 생명으로 부활됨을 확증하며 언제든지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저 공중에서 주님 뵙는 최후의 흉인잔치가 내 몫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모든 이루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부활에 감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